최근에 이 성형 사실을 당당히 고백하는 연예인들이 늘고 있는데요. 그 비법을 보니까 수술이 아니라 이 주사 성형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. 이른바 퀵 성형인데요. 하지만 선택이 성급했다가는 부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. 예. 성형 수술 요즘은 더 이상 감출 일이 아닙니다. 눈 좀 이상해 있다. 아, 지방 좀 뺐어요. 점이 바뀐 거예요? 보톡 아이고. 조금. 네, 당당히 성형 사실을 밝힌 후 더 큰 인기를 모으고 있는 스타들. 스타들이 애용한다는 퀵 성형에도 관심이 집중됐습니다. 빵빵하게 하는 그런 주사를 맞아. 이른바 연예인 성형으로 불리며 주사 한 방으로 최단 시간에 최대 효과를 낸다는 퀵 성형. 아프지 않게 금방 하는. 티도 많이 안 나고 가격도 싸고. 그 인기와 더불어 불법 시술 피해도 속출하고 있는데요. 퀵 성형의 부작용 실태 짚어봤습니다. 1년 전 불법 퀵 성형을 받았다는 B 씨. 그래서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가 코뼈가 좀 많이 나는데 그 필러라고 들어갔냐고 그러면서 뭐 살짝 주사제 같은 걸로 놓는 건데 놓으면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라고 그렇게 알려주더라고. 한번 해볼까 그랬더니 그냥 주사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놓더라고. 그 자리에서 바로. 네, 이 시술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코가 붉고 울퉁불퉁해. 결국 주사제를 제거, 코 전체를 재수술 받았다고 합니다. 끝에 있는 부분이 좀 피부 관리실이나 이런 데 주사를 맞아갖고 이제 전체적으로 약간 뻘겋게 이렇게 돼 있고 이제 바닥에서 뭉쳐져 있었죠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피부 쪽으로 점점 올라오고 있는 중이었죠. 근데 사람마다 그 받아들이는 게 조금씩 틀릴 거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. 근데 그게 부작용이라는 얘기는 안 했었죠. 시술 후 곧바로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시일이 지난 뒤 피부 아래에 뭉치면서 문제가 되는 사례도 있었는데요. 그 친구가 해가지고 아 이쁘다 그래갖고 그 아줌마를 우리가 이제 불러갖고 한 거야 그렇게. 또 이제 주변에서 여자들은 누가 상대가 해가지고 괜찮으면은 따라가서 많이 하잖아요. 대부분의 불법 시술은 한시적으로 영업하고 종적을 감춰버리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. 때문에 사후 관리는커녕 어떤 주사제를 썼는지도 알 수 없어 재수술조차 힘든 경우도 많다는데요. 그냥 간단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러니까 허가되지 않은 미장원이라든지 피부관리실 같은 곳에서 허가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시술을 받게 되면은 물론 그 제품 자체도 믿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에 대해서 전혀 관리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에는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. 퀵 성형도 엄연한 성형 수술. 쉽고 빨리 예뻐지려다 깊은 후회를 남기지 않으려면 신중한 선택과 판단이 중요하겠습니다.